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도 안 나오나요? 자,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하고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혹시 소리가 들리는지요? 이제 채팅창이 떴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는 듯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젠더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살짝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막 떠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계룡시에 있는 1호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호 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 두 번째 작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개관 초대전 첫 작가로 전실하신 손은심 작가님은 방금 전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또 이제 다른 수업이 있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DP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밴드로 접속하신 여러 미술인들과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룡시에 위치한 1호 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으로 개관 오픈식을 진행하고 있는 오재혁입니다. 35년 그림 인생 그림 인생 3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그때 처음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는지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이어폰을 끼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장비를 막 급하게 준비할 거니라고 약간의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아무 소리 안 들려서 조금 이렇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요. 아침에 테스트 방송을 했습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를 세 개 채널로 동시 송출을 한번 해보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화질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딜레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최소 화질로 해서 세 개 채널로 전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이유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채팅창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뭐 질문이라든가 격려의 말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바로 다시 또 제가 조정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계룡시 1호 갤러리는 작년에 미니 갤러리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이제 시험제 전시를 통해 가지고 지난달에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전시로 손은심 작가님이 진행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진행을 하고 이후에 또 올해 15명의 작가들이 이어서 이곳에서 대략 3주 내로 릴레이 전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곳 갤러리 대표이시면서 또 저의 대학교 때 선배님이시자 은사님이신 이재수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이재수 대표님은 제가 대학 때 사진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워주신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강의도 같이 들으면서 또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부분도 있겠고요. 컨디션이 아까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오느라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공항에 오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시동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버스는 안 가고 그때 그 긴장감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속도 울렁거리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다시 시동이 걸려서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야 되는 여러 승객들을 무사히 데려다 주신 31땡땡 102번 기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갈 때 작년에 경험했던 첫 멀미를 경험을 했고요. 오늘도 비행기 멀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멀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와서 조금 전에 DP를 진행을 했고요. 차가 지나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갤러리는 무인 쇼윈도형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작품들이 DP가 되어 있고요. 감상자분들께서 밖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갤러리 형식이 되겠고요. 또 안에서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을 지나다가 이곳을 보시고서 한번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앞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쁜 시간에는 꽉 차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주차하시고 여기서 둘러보시면은 이런 그림들로 전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따 영상 후반부에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서 작품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갤러리 대표님과 혹시라도 이제 참석하신 이제 여러 미술계의 관계자분들께 출연 의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개인 방송에 출연 여부를 여쭤본 게 아니라서 지금 아직 한 명도 섭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현장에 계신 분들을 무조건 할 수는 없겠고요. 지금 어떤 배달을 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화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과 참석하신 분들의 출연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든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즉답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사전에 제가 또 준비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요청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 수업 때 학생들한테 수업 이제 개요 설명 마치고 자 질문 있는 학생 이렇게 하면은 거의 질문들을 안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한 5분 있으면 수업이 끝나는데 그때 괜히 질문했다가는 친구들의 따가운 눈총을 듣죠.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는 사실 질문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항상 늘 입버릇처럼 질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항에 오면서 여러 이제 질문 예상 질문과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대본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대본. 근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이거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읽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냥 나름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한 부분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계룡 1호 갤러리 오재혁 개인전 오프닝 방송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아드릴까요? 네. 사장님께서 지금 화환을 갖다 주셨습니다. 여기는 보일 것 같은데요. 아빠 바라기 현주 연주 윤우 멋진 작품 활동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아이가 아마 대표로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것 같고요. 또 그 옆에 아마 화면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게 알로카시아입니다. 알로카시아 맞지요? 네, 네네. 제가 예전에 학원 일할 때 초등학교 동창한테 저 알로카시아 화분을 받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거는 거의 물을 안 주는 식물이더라고요. 물을 안 줘야 되는데 저는 또 친구가 선물했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물을 줬어요. 정성스럽게 물을 줬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나? 얘가 조금 시름시름 앓더니 물렁물렁해지면서 썩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네, 그런 알로카시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 나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짝심 지혜 나이신데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신다면은 그래도 많이 흐뭇해 하시지 않았을까. 돌아가신 날까지 재혁이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전할 수만 있다면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 노심초사 매번 이 큰아들이 무슨 사고 치지 않을까, 또 요번에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걱정하시는, 네, 화환을 갖다 주신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아들 걱정이신 저희 어머니, 네,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이 철없는 남편을 맨날 뭐 한다고 막 이거 일만 저지르는 남편을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 주고 있는, 언제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늘 응원해 주고 있는 아내에게 역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세 아이들에게 또 고마움을 전하고요. 특히 저 멀리 지금 군대 가 있는 둘째, 아직 군대를 간 건 아니고요,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둘째, 몸 아프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 너무나 대견스럽고 아빠로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뭐 어차피 개인 방송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꾸 소리가 신경이 쓰여요. 소리가 잘 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네, 빼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러날까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91학번 동기들한테 저 테스트 영상, 오프닝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살쪘다고 막 그렇게 지쳤어요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늘 봐왔던 분들을 보기에는 뭐 똑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점심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멀미 기운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살짝 좀 헬쑥해 보이진 않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질문을 받기 어렵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개인 방송에다 질문하는 거 처음이실 텐데, 질문해달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갤러리아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제 이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재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또 올렸고요. 저의 이제 개인전 작품은 제일 처음, 처음이고 개인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작품의 주제는 조망입니다. 도시 조망 시리즈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 도시 조망 시리즈를 냈던 게 2002년에 대전 시민회관, 지금은 대전 예술가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대전 색전이라고 거기에 전시를 한번 그룹전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전시를 주관해 주셨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2005년 정도에 저희 마루전과 롯데화랑 리뷰전을 통해서 처음 이제 대전시를 그리는 펜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반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접하게 됐고, 그걸 알면서 도시 조망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관찰하는, 그리고 도시를 기록하는, 여기가 외부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잠깐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하는 거를 아시는지 살짝 조용히 지나가 주십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도시를 기록하고 그려내는 그런 어떤 취지로 그려내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도로계 보고서 이제 질문을 해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재현적 표현 예술, 재현적인 회화적인 예술보다는 표현적, 작가적 표현적 행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재현 미술과 표현 미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가의 생각을 그려내는 것,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그려내는 부분을 저는 재현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작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미술을 표현 예술이라고, 표현 미술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다른 미술인들을 대변하거나 대표해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미술을 하는 이제 여러 작가들 중에 전업 작가들도 있고 뭐 생업 작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업 작가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림 오로지 자기 작품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을 일컫는 말이겠고요. 생업작가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작품 이어가는, 물론 이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어디에 규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네, 뒤에 갤러리 대표님 집입니다. DP를 도와주시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올려주시나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네.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듯해요까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나요? 네. 하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들려요. 네. 그런, 이거는 질문은 아니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자꾸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미술 인생 35년 만에 하게 되는 개인전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했던 부분, 작품인지 어떤 작품인지 말씀을 드리고, 재현미술 얘기하다 말았던가요? 전업작가, 뭐, 생업작가, 그런 부분들 얘기했었죠. 사실 미술을 전공하고서 전업작가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왜 이제 35년 만에 개인전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속된 말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어디 그림 그릴 시간이 있어? 이런 부분들로 많이 치부되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물론 선배 작가님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자기 작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전업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겠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부쩍부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 작가이지만은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작업에 대한 꿈을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앞으로 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스케치, 어반 스케치들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어반 스케치는 가브리엘 기자님, 풀네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분이 처음 그 여행 스케치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반 스케치는 사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취미로도 가능하고 동호인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전공자로서 어반 스케치를 접해서 저의 작업까지 접목을 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저의 어반 스케치는 그냥 저만의 어반 스케치입니다. 저의 표현적, 작가적 표현적 생각을 담은,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어떤 부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구체적인 어떤 서식을 갖고 방법을 갖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인 느낌으로 그려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러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저렇게 보이는 큰 작업. 자, 이 작업은 이 오프닝 때만 소개할 대전 소재동에 위치한 대창 이용원이고요. 한남 헤어전 6월 1일 날 오픈을 합니다. 한남 헤어전에 전시할 작업입니다. 저런 작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해서 들어간 작업입니다. 창 안에 보이는 독도 작품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서 들어간 작업이고, 그 외에 현장에서 그린 그림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즉흥적인 묘사가 들어가고, 그런 작업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을 저는 작가적 표현 미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작가들 그렇게 안 하냐, 다른 작가들도 많이 그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현 미술은 작가의 생각을 감상자에게 그대로 잘 전달하기 위한 생각을 재현하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분류해서 저 나름의 분류인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가 우리 아까 3시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30분 방송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갤러리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요. 안에도 살짝 둘러보도록 하고요. 작품 하나하나는 제가 나중에 더 상세히 잘 만들어서 자막도 넣고 편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은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데도 나가는 거고, 아까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되고, 뭐 이걸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작품 소개는 그렇게 하고요. 특별한 질문들을 주시진 않고 있어서, 자, 모니터 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에 대본을 잔뜩 넣어놓고서 보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요. 다 방전이 됐나 봅니다. 집에서 엊그저께 나오면서 충전을 했는데 이제 차에 놔뒀다가 오늘 어제 제주도 갔다가 공항에 들어왔는데
방전이 됐어요. 자, 카메라를 이제 잠깐 좀 빼야 됩니다. 짐벌에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짐벌이 좀 어렵습니다. 짐벌이 왜 어렵냐면은 지금 유선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유선 마이크로 전달하기 어렵고 지금 유선 마이크가 다리에 꼬였습니다. 다리에 꼬여서 이걸 지금 빼내는 중이겠고요. 갤러리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전경.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뒤에서 보면은 전체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갤러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갤러리 유리창에 창문에 제가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갤러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갤러리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접속하면은 오늘 뭐 진행하는 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도록에 있는 제 작품들, 도록에 있는 제 작품들의 모든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요 유선 마이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테스트 방송을 해보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일단은 소리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거라 잘 들려요. 아, 이건 아까 건데. 자, 그럼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이용원,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서 들어갔던 작업이고요. 아까 갤러리 전경은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아까 화면에 안 나왔을 제가 몇 년 전에 죽인 물을 많이 묻혀서 죽인 화환을 저런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주고 있는 아내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좋아하는 새 아이들이 보내줬습니다. 자, 우리 큰애 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집 나간 지 6년이 됐어요. 무슨 소리야? 네,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내에게도 한번 전한다면은 학교에서 직업을 물어보면은 이제 서영화라, 아빠 서영화가야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학교에서 물어봤다는데 서영화가였더니 한국화가니?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한국화? 동양화, 한국화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서영화 전공 화가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초원사진관, 부단 초원사진관, 저희 어반스케치 동호회 회장님이신 소영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사진을 보고 작업을 했고요. 저희 독도 작품은 저희 동문 후배 이충현 후배님이 제공해 주신 실제 촬영한 실제 독도를 가서 본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린 작업입니다. 갤러리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갤러리에 방문하시면은 안에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문이 잠겨 있고 바깥 외부에서 쇼윈도로 이렇게 보는 갤러리입니다. 혹시 안에 들어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갤러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은 관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안에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닥에도 이런 이제 전시 작품들이 있고요. 대전 예술가의 집, 그리고 얼마 전에 그린 공항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을 하는 한남해여전을 오픈하는 대전여중 강당이고요. 또 얼마 전에 그린 태미홀의 현장 스케치입니다. 자, 4번 게이트는 제가 제주도 가서 수업하러 갈 때 버스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 전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보시기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를 전환을 할 건데요. 이 실시간 방송에서 카메라 전환하면 손가락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30분이나 넘었네요. 앞에 그 오디오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30분에 딱 맞췄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룡 1호 갤러리
오재어 개인전 오프닝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작가분들의 이 오프닝 영상 제가 직접 찍어드린다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멀미하고 또 디피안 이라고 땀을 흠뻑 쏟아가지고 얼굴이 그게 썩 좋진 않네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밴드 이렇게 세 채널로 동시에 송출을 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바꿀 건데요. 아, 바꾸면 제가 돌면 되겠군요. 네. 1호 갤러리 거리를 새기다 오재혁 개인전 오프닝 방송이었습니다. 거리를 새기다를 지금 처음 얘기했네요.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접속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